주세요. 자, 우선 안에 있는 내용물들을 빼도록 할게요. 자, 내용물들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윗판, 그리고 아래판, 옆에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기둥이 하나, 둘, 셋, 그리고 홀로그램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플라스틱, 그리고 양면 테이프 하나가 이제 키트 안에 들어있고요. 양면 테이프를 자를 수 있는 가위 하나를 개별적으로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플라스틱을 접어보는 걸 해보도록 할게요. 플라스틱은 보면은 한쪽은 미끈미끈하고 한쪽은 약간 이 선이 있는 부분이 푹 들어가 있는 부분이 느껴질 거예요. 선이 푹 들어간 부분을 이렇게 접어준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총 오각형인데 먼저 하나하나 접어줍니다. 이게 라인만 따라서 접으면은 세게 접어도 부러지지 않으니까 좀 세게 접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접히지가 않은 부분이 붕 하고 올라오더라고요. 이렇게 플라스틱을 하나하나 접고, 자, 가운데 부분을 다 접었으면은 지금은 테이프를 붙이지 않았지만 테이프를 붙이면은 이렇게 뭔가 피라미드 형태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를 만들었을 때 끝에 이렇게 조그맣게 나온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바깥쪽으로 이렇게 펴주도록 할게요. 총 6개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두 번째로는 방금 만들었던 피라미드 형태의 플라스틱, 그리고 위에 판이에요. 이렇게 꽉 가운데가 차 있는 판이 위에 판인데, 위에 판에 이 플라스틱이 밑에 긴 부분 있죠? 밑에 긴 부분. 여기 밑에가 짧은 부분이 아니고 유일하게 한 군데가 긴 부분인데, 이 긴 부분이 하나, 둘, 셋 구멍이 없는 이쪽에 긴 부분이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맞아요. 아까 받았던 양면 테이프를 이제 하나하나 붙여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먼저 양면 테이프를 가지고 이 플라스틱을 완성을 시켜보도록 해요, 우리. 자, 양면 테이프 작업을 할 때는 피라미드에 먼저 이렇게 붙어있지 않은 가운데 부분을 먼저 붙여야 돼요. 길이에 맞춰서 이 가운데 이렇게 붙여주면 돼요, 가운데. 붙여주고 한 줄을, 그리고 끝에 부분을 자르겠습니다. 여기서 약간 노하우라고 하면, 양면 테이프는 붙인 다음에 손으로 꾹꾹 눌러줘야 반대쪽이 빠지기가 쉽습니다. 자, 이렇게 뺀 양면 테이프 이거를 이제 붙여서 사각형 완성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짠. 이렇게 피라미드 모양이 완성이 됐어요. 이거 피라미드 모양 만든 거를 이제 여기 이렇게 붙일 거예요. 여기 이렇게 붙이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긴 쪽 여기에 전부 다 테이프를 먼저 붙여야 합니다. 테이프를 먼저 같이 붙여보도록 해요. 테이프를, 양면 테이프를 다 붙이고 반대쪽을 자를 때는 조금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도 돼요, 플라스틱보다. 왜냐면 나중에 이거를 종이를 뗀 다음에 끝에 남아있는 부분을 안쪽으로 붙여주면은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딱 맞춰서 붙여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선생님은 양면 테이프를 다 붙였어요.
이제 이걸 꾹꾹 손으로 한번 눌러주고 테이프를 하나하나씩 벗겨보도록 할게요. 이 위판에다가 이제 이걸 붙여보도록 할게요. 자, 이걸 붙일 때는 이 세 개의 구멍이 플라스틱이 가리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이거를 처음에 접을 때 너무 꾹꾹 접지 않은 친구들은 이게 이렇게 가운데 플라스틱이 커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손으로 다시 쭈물쭈물 이렇게 만져가지고 이 옆에 구멍들을 막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막히면은 나중에 다른 걸 꽂을 때 잘 꽂히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은 자리를 잡아놨으니까 여기에서 하나하나 꾹꾹 눌러주도록 할게요. 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밑에 판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밑에 판은 총 하나, 둘, 셋, 네 개를 조립을 할 건데, 지금 선생님이 해놓은 대로 책상에 세팅을 하면 좋을 거예요. 구멍이 하나, 둘, 셋. 이렇게 밑에 쪽은 구멍이 없는 쪽을 바라보게 하고요. 그리고 똑같은 모양이 두 개인데, 각자 구멍이 한 개씩 있는 게두개 있고, 하나는 구멍이 두 개가 있어요. 이거는 위에 쪽에 놓고, 구멍이 바깥쪽에 보게 하고, 구멍이 두개 있는 건 안쪽을 보게 하고, 이래서 이게 어떻게 조립이 될 거냐면, 이 밑에 이쪽이 이렇게 구멍에 쏙쏙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 모양이 이렇게 쏙 들어갈 건데, 중요한 거는 들어올 때 지금 이 구멍과 옆에 있는 이 구멍 보이죠? 이게 서로 이렇게 레고처럼 이렇게 엇갈려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잘 해줘야 돼요. 자, 선생님이 한번 조립을 해봤는데 약간의 노하우가 생겼어요. 어떤 노하우가 생겼냐면은, 이것들이 들어갈 때좀 뻑뻑하게 잘안 들어가요. 그래서 선생님이 알게 된 노하우는, 끝에 부분들을 이렇게 손으로,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주면 좀 편합니다. 위아래 전부 다 꾹꾹꾹꾹 눌러주고, 아까 얘기했던 퍼즐처럼 들어가는 부분들, 이 부분들도 꾹꾹 눌러주면 조금 수월하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꾹꾹 눌러줄게요, 다들. 마찬가지로 옆에 있는 것도 밑에 부분 먼저 꾹꾹 눌러주고, 바깥쪽에 있는 것도 꾹꾹 눌러주고, 퍼즐 들어갈 조각 구멍도 꾹꾹 눌러줄 거예요. 마지막 한 조각 꾹꾹 눌러주고, 꾹꾹 눌러주고, 꾹꾹 눌러주고. 자,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하나하나 조립을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거부터 구멍에 끼워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잘 들어갈 거예요. 아까 해보니까 잘 들어가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쏙 집어넣고, 마지막으로 옆에를 잘 보면서 샤. 자, 밑에 부분으로 싹 들어가게. 자, 이제 이렇게 되면은 밑에 판이 완성이 된 거예요. 자, 이제 아까 조립했던 위에 본체 판과 이제 조립을 하면은 모든 만들기는 끝납니다. 여기 구멍이 하나, 둘, 세개 있죠? 구멍이 하나, 둘, 세개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여기에 쏙 꽂아주면은 끝입니다. 아까 꾹꾹 눌러놨기 때문에 이제 들어가는 거는 아마 수월하게 들어갈 거예요. 와우. 오케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홀로그램 볼수 있는 저희의 작은 도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 홀로그램은 어떻게 보냐면요, 유튜브에 스마트폰 홀로그램 치면은 영상들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영상들이 위아래 좌우 네 개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부분에다가 이 피라미드 형태 가운데 좁은 구멍을 넣으시면은
거기에 아까 처음에 보였던 홀로그램 영상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모두들 여기까지 만드는데 너무 수고하셨어요.